자, 이번에는 수화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임시적으로 보조 기억 장치 베이킹 스토어에다 저장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필요하게 되면 다시 프로세스를 메모리로 가져오는 수화핀 과정을 통해서 이주 메모리 상에서 프로세스가 보조 기억 장치에 갔다가 다시 메모리로 로딩이 적재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스와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조 기억 장치는 그 파일 시스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OS가 직접 빠르게 액세스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프로세스 이미지를 메모리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액세스가 가능할 수 있는 형태로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압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 전송 시간이 될 겁니다. 가능한 빨리 빠르게 수압인 아웃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결국 전송 타임에 대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겠고, 잠시 뒤에서 그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시스템에서는 OS는 기본적으로 레디 큐를 관리를 함으로써 실행되고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를 모두 다 레디 큐에 두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수압 아웃된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현재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입니다. 다만 메모리에서 잠시 그 보조 기억 장치에 임시 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수압 아웃돼 있는 그 프로세스가 다음에 또 바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 다시 메인 메모리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때 올라올 때 원래 같은 물리적인 주소 자리로 오게 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어드레스 바인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형태의 스와핑이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모리 한계를 넘어선다. 그러면 그때 스와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또그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스와핑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자, 만약에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스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이제 러닝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가 되고요. 따라서 CPU를 이용하게 될 다음 프로세스는 레디 큐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되려고 봤더니 현재 그게 수압 아웃돼서 메인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수압 아웃된 프로세스를 메모리로 수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위칭 타임, 즉 전송 타임이라고 그랬고요. 결국 우리가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를 이렇게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옮기는 거, 바꿔주는 형태를 우리가 문맥 전환, 스위칭,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그랬고, 이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웃 수압 인하는 시간이요. 따라서 만약에 여기 100MB의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초당 50MB 형태로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면 약한 2초 정도 수압하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다시 불러오는 프로세스가 역시 마찬가지 100MB이다 그러면 총약한 4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컨텍스트 문맥 전환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스와핑하는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그 PCB 블록 내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다 새로 저장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프로세스의 PCB 정보를 읽어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텐데, 그런 과정들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현재 이 계산에서는 빠져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와핑 할때좀 문제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팬딩 IO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현재 IO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프로세스가 메모리에는 있지만 얘가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함부로 스왑 아웃 해가지고 보조 기억 장치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IO 오퍼레이션이 끝나면
이 프로세서가 다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실행이 될때 얘가 수압 아웃돼 있는 형태가 되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된 위치로 못 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런 펜딩 IO 형태에 있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수압 아웃을 시키지 않고요. 물론 그 대상에서도 빼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펜딩 IO가 돼 있는 경우에는 IO 오퍼레이션 자체를 OS가 관리하는 메모리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OS상에서 IO 오퍼레이션에 대한 메모리 공간을 따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더블 버퍼링이다, 라는 개념을 사용이다 하고요. 그다음에 오버헤드가 상대적으로 크겠죠. 자, 여기까지 수압 아웃과 수압 인에 대한 그런 개념들, 즉 프로세스를 보조 기억 장치로 보냈다가 다시 실행이 되는 경우는 다시 불러오는 이런 개념을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의 스와핑 타임, 그다음에 펜딩 IO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 살펴봤고요. 대부분의 요즘에는 이런 스와핑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런 변형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변형된 형태가 뒤에서 보게 될 어떤 세그멘트나 페이징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시스템, 즉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스와핑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iOS나 안드로이드에 따라서 각각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